결국은 이런 분쟁 전의 핵심은 사업이 추진되는 그 과정보다는 앞에서 어떤 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준비하는 곳들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뭐 컨설팅을 좀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실 수는 없거든요. 전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PM 업체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좀 속도를 내려면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겨 진행하시면 좋긴 하죠. 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안에 뭐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를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추가 해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도 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랄까 재건축 사업장의 안전 진단. 이거는 뭐 오늘 받은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강도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이 안전진단이 풀리고 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인가를 검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그럼 이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대충 이제 보고 이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재건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평가 항목별로 상세하게 평가해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이 안전진단 결과가 잘 됐는지를 되돌아보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크게 강화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 못하는 단지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법 개정 같은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안전진단 절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침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항목 자체를 이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침상으로. 그래서 원래 구조 안전성이라는 건 한 30% 정도 이제 차지하고, 뭐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좀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거를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어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재량의 범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구조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뭐 균열이 있다거나 뭐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충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전진단 강화되고 나서는 뭐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 뭐 세 곳 중에 두 곳은 떨어졌다, 그렇게 통계가 나올 정도로 좀 초기 재건축 자체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기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조 안전성을 이제 기존에 한 30%까지 내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좀 기존에 발표가 안 됐던 부분인데, 조건부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이게 안전진단 판정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이게 점수를 둬서 일단은 30점이 넘으면 이제 조건부 재건축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건부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될지 불분명한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 현행 기준, 그러니까 그 지금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기준, 안전진단 강화된 기준을 이제 적용해서 안전진단 완료해서 조건부 재건축 받은 곳 중에 실제로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또 다른 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점까지는 이제 재건축하는 걸로, 그리고 그걸 넘으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개선을 했고,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적정성 검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됐죠.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높아진 주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비중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현재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50%이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합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합은 60%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겠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점에서 55점으로 크게 줄이고 앞으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의무적인 공공기관 지적정성 검토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에 중요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